그동안 그 49일 동안 제를 올리고 오늘 마지막 그 천도를 할 텐데 49일 동안 기도 정진에 전념 진력하신 우리 신도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또 마지막 천도를 할 텐데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세계를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유의 세계를 3계라고 그랬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욕계는 6개 하늘이 있어요. 욕계 육천이라고 그래서 6개 하늘이 있고 색계 올라가면 18개 하늘이 또 있어요. 그걸 색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색계를 지나서 무색계에 가면 4개의 하늘이 또 있어요. 28천이라고 그래 그거를 28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종을 28번 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8천 마지막 하늘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마지막 하늘이 이제 비비상처천이라 그래가지고 비비상처천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불세계 부처님이에요. 예. 그런데 욕계 육천이 어디 있냐면 수미산이라고 들어봤죠. 예, 수미산. 이제 수미산 들어가는 입구가 일주문이라고 그래요. 일주. 예, 우리가 절에 들어올 때 일주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미산 입구란 뜻이에요. 입산, 출가. 예, 여기서 입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미산을 뜻하고 출가라는 것은 집을 나온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가, 집착.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란 뜻이야. 예. 욕심, 탐진치, 삼독심. 이게 이제 다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고 그래. 인간이 복을 지어서 최고로 갈 수 있는 하늘이 도리천이라고 그래. 예. 수미산에 딱 들어와서 그다음에 사천왕 천이라는 하늘을 지나서 그리고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을 갈 수 있는 것은 복을 많이 지으면 갈 수가 있어요. 작복을 하면 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수미산 입구까지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남선부주라고 그래요. 남선부주. 그래서 남선부주에서 수미산 입구까지 가려면 구산 8회, 산을 9개의 철위산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8개의 향수해라는 바다를 또 건너야 돼.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수미산 입구에 가야 되는데 그 산 하나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은하수 보잖아요. 은하수. 은하수 정도의 높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뭘로 가느냐? 뭘로? 내 마음으로 가야 돼요. 네. 육신 가지고는 힘들고 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그까지 가려면 이제 걸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걸림이 뭐냐 하면 장애. 그게 이제 탐진치 삼독심. 그러니까 욕심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한은 못 가. 아예 못 가. 근데 탐진치 삼독심만 버리면 갈 수가 있어. 근데 탐진치 삼독심을 버릴 수가 있나? 없잖아.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복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말을 96번이나 했네. 예. 육바라밀을 해야 돼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짓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시 뭐 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기도하는 것 예. 또 이렇게 재 지내고 절에 와서 참회하고 절하고 이 모든 것이 육바라밀 행위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음을 그만큼 이제 좀 비우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의 욕심이 꽉 차가지고 육바라밀 행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아.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언밸런스라 그러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탐진치 삼독심을 업이라 그러거든요. 업. 예. 업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성공을 한다 해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모양만 돈을 많이 벌었고 모양만 명예를 많이 가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이라고 하는 삼독심 이 아뢰야식 이거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고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고업이라고 하는 업장을 없애려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예. 복을 짓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보시 중에서도 뭐 재보시도 있고 뭐 무예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시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가끔 그 복을 좀 짓는 스님들은 복을 잘 안 지어. 이제 스님들은 왜냐하면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에 또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뭐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없애는 것이 무소유지 물건이 오고 가거나 돈이 오고 가거나 뭐 돈을 탐낸다거나 여기 탐하지 않는다거나 뭐 여기에 이제 무소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맑히고 깨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딱 방아착 놔버리면 그 즉시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이 욕계 6천이나 색계 18천이나 무색계 4천, 28천은 물리적으로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마음 내가 내 마음 안에 28개 하늘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걸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왜 못 찾게? 욕심이 앞을 가려서. 이 삼독심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독심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삼독심을 멸하는 것은 바로 욕바라밀 행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있는 삼독심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답이에요. 자, 오늘은 해제일이기도 하고 또 천도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이 여러분들 뭐 저 법당 문지방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공감은 잘 못하고 그게 습이 아직 남아서 잘 욕바람을 행을 잘 못하겠지만 제 말씀을 수차례 여러분 들음으로 해서 그 인연 공덕으로 업장 소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